새로운 기관을 가게 될 때 그 불안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네. 미리 이제 가게 되는 기관의 선생님, 원장님과 우리 아이가 좀 분리불안이 좀 심하니까 사전에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미리 얘기하시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달 전부터 그 기관을 가요. 네.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무도 없는 뭐 처음에는 교실, 운동장, 놀이터, 그래서 그 기관을 엄마 손잡고 구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력이 되신다면 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아이와 잠깐 놀아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원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분리를 시도하지만 아이가 강력히 거부를 한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또 하는데 엄마가 자유놀이 시간 조금 일찍 등원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거기서 한 20분 정도 놀아주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놀이에 몰두를 하면 불안이 확실히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제 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 엄마는 엄마는 저기 의자에 앉아 있을게. 엄마는 지금 해야 돼. 엄마 여기 정리할 거 있어야 돼서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 척 하고 계시라는 네. 거예요. 그럼 아이가 몇 번을 이렇게 보지만 뭐 괜찮고 엄마 저기 있고 그럼 애가 놀이에 몰두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엄마의 위치를 옮기는 네.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점점 바깥쪽으로. 네. 그래서 출입문 앞 의자 그게 된다면 출입문 밖 의자 그다음에 복도 끝 아니면 오늘은 선생님 엄마가 이따가 너 여기 데려다주고 저기 원장실에 선생님이랑 얘기해야 돼 하면서 점점 네.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접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애가 어느 정도 됐다고 단계로 확 튀거나 몰래 그렇죠. 가시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니까 항상 단계별로 상의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교사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아이들은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처음에 자기가 알아서 시작하고 이럴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조금 한마디 말을 해준다거나 좀 놀 그룹에 좀 애를 껴준다거나 네. 하는 접근만 해줘도 애는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한테 붙은 애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처음에 누군가한테 붙어야 되는데 그게 교사가 되고 네. 그다음엔 또래가 되고 점점 낮추면 돼요. 네.